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제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명품 조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주 생활을 답답해하는 전교 1등, 같은 학년 현희와 사고를 치게 되는 고등학생 방영주 역을 맡았던 배우 노윤서는 2000년 1월 25일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서영아 전공을 재학 중인데, 놀랍게도 연기 관련 과도 아니며 우리들의 블루스가 첫 드라마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미성년자 방영주 역을 너무나 잘 소화하여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노윤서는 2018년 화장품 CF로 데뷔를 하여 광고 두 편으로 데뷔 전부터 얼굴을 알리기 시작하였고, 우리들의 블루스가 종영되며 시청자로서 몰입하는 주말을 기다렸었는데 떠나보내기 아쉽다며 소감을 드러냈습니다. 노윤서는 이후 넷플릭스 영화 20세기 소녀에 캐스팅되어 출연 예정입니다. 당찬 성격을 보여줬던 해녀 1년차 영옥의 언니인 영유로 등장하였던 배우 정은혜는 1999년 11월 18일생이며 또 다른 직업으로는 캐리커처 작가도 하고 있습니다. 영희가 제주 사람들을 보며 그렸던 그림들은 실제 정은혜 작가가 직접 그린 캐리커처 그림들이라고 하네요. 작중 영희라는 인물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캐릭터인데, 정은혜 본인도 실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어 더욱더 몰입감과 현실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의 김규태 감독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촬영 횟수가 거듭될수록 연기를 너무 잘했다며 극찬하였으며, 한지민, 김우빈 배우도 정은혜 작가의 적응을 위해 친해지려고 많은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정은혜 작가의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2005년 영화 언니가 이해하셔야 돼요와 2006년 다섯 개의 시선, 2022년 네 얼굴이라는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으며, 따로 연기를 배운 적은 없으시다고 하며 연기가 체질이냐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는 귀여움도 보여주십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로는 공항에서 영옥이랑 헤어지는 장면을 꼽으셨고, 우리들의 블루스 출연 남자 배우들 중 이상형은 김우빈 배우라고 하네요. 앞으로도 작가와 배우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제주의 귀여움을 담당했던 목포 귀염둥이 은기를 연기했던 기소유 배우는 2017년 2월 16일생으로 5살입니다. 나이에 비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죠. 그럴만도 한 게 이미 5세의 나이에 7편의 드라마에 출연한 아역배우입니다. 드라마 마녀의 사랑, 유령을 잡아라, 오 마이 베이비, 나의 위험한 아내, 결혼작사 이혼작곡, 슬기로운 의사생활 2에 출연한 적이 있으며, 촬영 현장에서도 귀여움을 독차지했다고 하네요.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기소유의 친오빠는 같은 아역배우인 기은유입니다. 기은유도 동생 묻지 않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드라마 11편에 출연한 아역배우로 오 마이 베이비, 18 어게인, 갯마을 차차차 등 나이에 맞지 않는 다양하고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죠. 갯마을 차차차의 공부 잘하는 철든 아들 장희준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무튼 남매 아역배우로서 앞으로도 지금 같은 연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아버지와의 갈등과 다툼, 그러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 와중에 찾아온 소년가장의 상황까지 고난했던 정연을 연기한 배우 배은성은 1999년 5월 3일생으로 2018년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로 데뷔하여 웹드라마 연애 플레이리스트와 CF 광고로 얼굴을 서서히 알리며, 어쩌다 발견한 하루,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도 출연하며 소녀팬들을 생성하게 되고, 아버지로 나왔었던 배우 박지환의 연기에 많은 피드백과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며, 촬영 전 제일 보고 싶었던 배우는 김우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만났을 때는 수줍어서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네요. 푸릉 섭섭시장의 갑부 싱글녀로 나온 정은희의 아역으로 출연하였던 배우 심달기는 1999년 6월 12일생으로 2016년 영화 아무개의 잠재의식과 영역으로 데뷔하였으며, 이미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인데,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동화, 드라마 페르소나 키스가 죄, 구해줘2, 킹덤2,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건교사 아는영, 소년심판 등등 많은 작품으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많은 출연 작품들답게 우리들의 블루스, 정은희 역을 맡았던 배우 이정은의 실제 어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역 연기를 잘 소화하며 고등학생의 풋풋한 첫사랑을 잘 그려냈습니다. 시장에서 커피차를 운영하던 청각장애인 양별이 역을 맡았던 배우 이소별은 1996년 8월 8일생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아이콘택트, 스타챌린지 하나되어에 나온 적이 있으며, 청각장애인이라 수어로 소통해야 했던 양별이 역을 너무 잘해주었는데, 배우 이소별 본인도 3살 때부터 청력을 잃어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며
놀랍게도 우리들의 블루스가 첫 드라마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이소벨은 이 드라마가 아니었다면 시작도 못했을 텐데 내게는 한 줄기 희망과 빛이라 인터뷰하였고 감독님의 액션, 컷소리를 수어 통역사가 없을 때 듣지 못하여서 난감했었고 그럴 때마다 고두심, 김혜자 선생님께서 입모양으로 도와주셨다고 하네요. 정은이를 연기했었던 배우 이정은이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작품에 출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블루스, 명품 조연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